액션. 전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대략적으로. 어펙 스테이트를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동 상태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내가 여기 정동 상태, 정동 이론을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개에게 감정이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감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감정이 뭔지 알아야 개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미 이렇게 스피노자나 마수미 같은 철학자들이 이미 인간의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고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현대에 와가지고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또 이게 연구가 됐어요. 가지고 심리학, 생리학 쪽으로, 신경학 쪽으로. 이거는 과학이에요. 이거는 철학이에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저는 철학 쪽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뉴로사이언스라 그래요. 신경과학 그쪽에서.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감정을 에모션이라는 단계와 필링이라는 단계로 나눕니다. 에모션은 어떤 거냐면은 정서라고 그래요. 이 정서는 어떤 걸 수용하는 거를 말해요. 수용. 아, 수용은 acceptance. 우리 내적 수용기가 있고 외적 수용기가 있어요. 내적 수용기는 각 몸의 장기에서 보내요. 근육에서 보내요. 내적으로 리포팅을 해요.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더부룩한 느낌이 나죠. 그게 내적 수용기에 의해서 뇌에 보고가 된 거예요. 외적 수용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인 수용기가 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촉각, 그 느낌입니다. 그렇게 된 게 뇌에 전부 정보가 전달이 돼가지고 그 정보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필링,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고 느끼는 것을 필링이라고 그래요. 필링 해가지고 무드가 결정되는 거죠. 이제 무드는 정서적 상태, 우울 기분들을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에모션에 대한 단계 것들인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에모션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내부 장기에서 리포팅하는 내 몸의 상태가 외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은 외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내부적 상태, 신체의 내부적 상태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마인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도 그 예로서 판사가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 연구가 된 거예요.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낮에 배가 고플 때, 낮 바로 전 시간에는 가석방을 허용을 잘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에모션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같은 죄수인데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게 이제 내가 알겠던 그 상태예요. 외부는 똑같은데 내부의 내 몸 상태에 의해서 외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밥 먹고 나잖아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가석방률이 더 높아진대요. 이것을 정동실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의 상태를 편안하게 컨디션 관리를 잘해줘야지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게 되는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자기 몸을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달리지 않아요. 전날 밤에 다음날 미팅이 있으면 그러니까 감정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관리를 해, 의식하고.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은 어떤 뇌 구조에서 예. 제임스에 따르면 정서와 에모션은 신체적 변화의 패턴 변화의 결과면 대뇌피질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뭐 이렇게 쭉 뇌과학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러한 감각들을 어디서 수용해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예. 잠깐 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 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전두엽 쪽이에요. 전두엽 쪽은 충돌 조절을 해요.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기억하잖아요. 이쪽 전두엽 쪽에 신경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판단하죠. 즉, 우리가 같이 맨날 같이 형성, 같이 형성하는데, 요 내부, 요쪽 부분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강의 중이시면. 아, 앉으세요. 왜? 네? 아니요, 강의 중이시면 밥 먹고 다시 올게요. 이거 원래 견주교육이에요. 견주잖아요. 견주잖아요. 밥 먹고 오세요. 식사 하고 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뇌는 진화를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세 가지의 뇌로 발전했어요. 첫 번째는 파충류의 뇌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런 이 역할을 해요. 파충류의 뇌는 생명 유지, 숨쉬기, 체온 확보, 먹고 자고 정도. 근데 개 포유류의 뇌는 그 밖에 연변계가 있어요. 2층. 감정, 본능의 뇌예요. 여기서 감정을 갖게 되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개는 포유류의 뇌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럼 변형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죠.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이게 구분이 될까요? 진화 과정에서 대뇌피셜, 변형계, 그다음에 뇌간? 뇌간인가? 뇌사. 이것들이 딱 경계가 구분이 될 거예요. 어떤 파충류는 여기 살짝 변형계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유류의 뇌에서도 영장류의 뇌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바깥쪽에 살짝 있다고요. 신경 형태가. 우리는 그러면은 뇌라고 하는 것은 저기 개발시킬 수가 있잖아요.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한 뇌와 학습을 안한 뇌는 신경 밀도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얇더라도, 포유류의 뇌가 여기가 얇더라도, 우리가 렛독싱, 걔가 생각하는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면 신경 밀도가 높아지겠죠. 두뇌 개발이 되겠죠. 그게 훈련과 교육의 차이예요. 훈련은 습관을 만들어요. 특정 행동 패턴에. 이뇌 속에서 뇌신경 연결망을, 강화시켜가지고, 특정 행동에 대한, 그걸 강화시켜요. 자극에 대한 행동을. 그게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훈련은. 근데, 교육은, 신경망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선택하게 하고, 행동을. 그래서, 개들의 뇌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영리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개는 다 영리하지 않아요. 영리한 개도 있고 영리한 개도 있어요. 견종에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육 환경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얘가 생각할 기회를 많이 줬다 그러면은 예, 변형계 쪽이 대뇌피질 쪽으로 변형계 쪽의 신경 구조가 발달해요. 약간 묻어있는 대뇌피질 쪽이 신경이 더 강화된다고요. 근데 뇌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지방이에요. 지방과 단백질이에요. 근데 지방을 안 먹여. 그럼 걔들한테 발달이 두뇌 발달이 더뎌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 과학적으로 변형계 쪽에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더 이상 개가 감정이 없는 동물이라고 우리들 얘기하지 마.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어. 그렇다 그러면 예. 변형계 외 밖에 대뇌피질이 약간 있어 얘네들도. 진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니까. 저걸 어떻게 조금이나마 있는 저걸 어떻게 우리가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머리가 좋은 개로 만들 수가 있겠냐.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훈련이라는 개념은 뇌과학하고 별로 맞지 않아요. 걔네는 두뇌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신경망만 빨리 형성시켜서 그 행동만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두엽 발전에는 이쪽 발전에는 신경을 안 써요. 예. 변형계, 편도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또 자세하게 나오죠. 감정, 기억, 성역, 식욕. 우리가 구조적 레이어에서 이쪽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쪽. 애니멀 레이어 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쾌해지는 거예요.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이 충족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얘는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역 같은 거죠. 그런 애한테 교육이 될까요? 계속 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애니멀 레이어에서 동물적 그러한 욕구들이 얘 환경 속에서 지금 충족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구조적 행동주의에서는. 네. 전번에 얘기했던 게 여기까지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액션.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혹시 네. 이해가 가죠? 자, 근데 아, 그러면은 개들이 느끼는 감정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똑같을까? 라는 또 의문을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인 인간은 그것은 여덟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노, 슬픔, 아픔, 두려움, 불안, 부끄러움, 기쁨, 사랑, 그 다음에 욕망, 바람, 바라는 거. 자, 이건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인데 개들도 이런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 뭐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예, 이 개가 A라는 개가 같이 사는 B라는 개를 질투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예, 그런 복잡한 감정, 질투라는 감정들을 개들이 과연 느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개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분노를 한번 봅시다. 분노, 화를 내는 거, 증오. 개가 증오에 감, 분노는 느껴요, 개들이.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이성을 잃고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은 개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고, 레드존을 넘게 되고, 감정이.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이 뒤집어져 막 닥치는 데로 물고. 개들끼리 싸울 때 내가 옆에서 말리려고 손 갖다 주면 내 손 물어버리잖아. 그거는 이성을 잃은 거예요. 조절 능력을 잃은 거예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인간도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들은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증오를 느낄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저 새끼를 내가 죽여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 나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네, 좀 아닌 것 같죠. 네. 증오감은 우리는 항상 인간 같은 경우는 평생 느끼잖아요. 해소될 때까지. 이건 아니야. 증오 아님. 그 다음에 애증관계. 사랑하면서 증오해. 증오를 못 느끼는데 이것도 아니야. 치우자. 이것도 그러면은. 그러면은 원망. 너 때문에 내가 먹이가 줄어들었어. 그치?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 못 갔겠죠. 맞아요. 원망도 못 가져요. 그러면은. 질투. 질투를 가질까요? 질투라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가 더 사랑받으니까 나는 화가 나. 근데 비교 감정이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와 이거에 대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질투를 느끼려면은 네가 더 사랑받고 있으니까 너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걔가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자아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걔는 자아 개념이 없어요. 자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는 능력을 자아라고 그래요. 잠자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자아라는 개념은 보면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적 기능이에요. 인식 기능이에요. 동물들은 자아 개념이 없어요.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왜냐면 자아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하거나 지배했을 거예요. 세계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것은 동료 의식도 있다라는 거고.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도 인간과 같은 생각을 철학이 만들어져요. 자아가 있으면은 나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근데 인간도 자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없어도 돼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삶이라고 볼 수는 없죠.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요. 자아의 개념이 없으면은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본능에 속박된 삶이지. 어떤 사람을 자유라고? 자유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느끼는 것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자아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얘기, 철학적인 얘기. 너무 길어진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나라는 것을 저는 개를 통해서 나를 배웠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어쨌든 또 넘어갑시다. 질투 없어. 근데 텔레비전에 질투를 막 얘가 질투해가지고 뭐 싸움이 얘를 뭐 예. 그럼 거기서 보였던 질투라는 거는 뭘까요? 뭘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 생태학적 용어로는 저는 그거 같죠. 자원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존에 유리한 어떤 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점유권이고 서열이 높은 아이들은 그것을 밑에 있는 아이들보다 먼저 행사한다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은 늑대가 제일 서열 높은 애가 맛있는 부위부터 배쪽 부위부터 먹어요. 내장 쪽. 바이타민이나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와서 그 먹으려고 그러면 쫓아내요. 그게 점유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선권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얘를 밀어내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는 질투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인간이 느끼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화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짜증. 짜증을 내요? 걔들이. 오늘 왜 이거 어저께도 닭고기였는데 오늘도 닭고기야 씨. 짜증나게 씨. 주는 대로 먹어요. 아주 감사히 먹어요. 아주 배부르게 돼지처럼 키우지 않고서는.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걔들은. 불평 없어요. 짜증 없어. 짜증 안 내요. 맨날 똑같은 닭고기 준다고. 맨날 똑같은 사료 준다고 짜증 안 내요. 배가 고프면. 그 다음 불쾌. 불쾌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쾌, 육쾌는 어디서 느끼냐면 편도체라고 그래요. 편도체에서 담당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편도체에서 담당하는 그걸 느끼는. 그래서 경험에 대한 불쾌한 기억과 그 경험을 연결시켜서 뇌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처음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유쾌한 경험.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간식을 먹는 경험을 먼저 하게 되면 동물병원은 유쾌한 곳, 즐거운 곳이에요.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는 게 유쾌한 기억이 그 첫 경험에 들어가 있으면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곳이에요. 흥분되는 곳이고. 운동장에 가자마자 막 개들이 달라들어서 얘를 때리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얘는 운동장 가기 싫을 거예요. 그걸 편도체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저기. 예. 그래서 불쾌, 유쾌. 이거는 살아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편도체에서 두 개를 다 담당해요. 인간도 그래서 편도체에서 육해, 불쾌, 불행, 행복을 다 담당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 다음 뭐지? 안 보여. 권태. 권태. 개가 권태감을 느낀다. 이거는 조금 나는 사는 게 지루해. 자살할래. 이런 삶.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살 수 없어. 너무 권태로워. 그런 경우는 못 봤죠. 네. 권태도 없습니다. 한은 외국에도 없어요. 외국 사람이 못 느끼는 거예요. 한은 한국 사람들한테 느끼는 한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영어에. 프랑스어에. 이것도 한국만이 느끼는 한국만이 느끼는 거야. 정. 외국 사람들 정이 뭔지 몰라요. 그냥 프렌드십 정도. 네, 그냥 가벼운 병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못 느끼고 된다. 즉,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필링은 뭐라고 그랬죠? 적이라고 그랬죠. 의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감정을 의식하는 게 필링이잖아요. 정서를 의식하는 게. 그걸 표현법은 표현법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마다 이 감정에 대한 단어가 다 달라요.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결여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스키모인들은 분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화를 내질 못해요. 그래서 언짢은 것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서 이 필링에 대한 필링, 의식하는 것에 대한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예, 그 처음에 얘기했던 콘스트럭티드 에모션이라고 하는 학습된 감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감정도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즐겁구나고 어린이 얘기해줘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 이게 즐거움이구나라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Constructed Emotion이라고 그래요. The Theory of Construction Emotion. 구조화된 감정이론이라고 하는 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해당하는 거는 하나 인정. 그쵸? 불쾌랑 분노. 네, 불쾌와 분노 두 가지 인정. 개가 가지고 있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얘가 지금 불쾌한지 분노했는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걔한테는. 불쾌할 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코 활짝. 뭐, 가을이처럼. 응, 되겠죠. 네. 그리고 예, 불안해가지고 불쾌해가지고 혀를 낼름낼름하고 주둥이할 거나 또는 그 불쾌한 대상으로부터 외면하던가 외면한 행동 고개를 돌리거나 멀리 떨어지거나 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쾌감이죠. 그게 심해지면은 분노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짖고 무릎 우르렁거리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불쾌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불쾌감이 증폭돼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걸. 예. 분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공격성 이 하나 다 때려박고 걔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격성 이런 표현을 쓰는 아니 공격하는 게 공격성 왜 동업 반복을 해요? 내가 분립을 하는 그 바보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분리해서 불안해지는 거야. 뭐야 그게. 그래서 분리해서 불안해지니까 분리불안이래. 열이 나니까 무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이요.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훈련 현실이 이래요. 이런 개들의 감정 어디서 그러한 불쾌감이 분노로 변해가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난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격성 끝, 진단 끝.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개들 감정 무시하는 거예요.
훈련사한테 훈련사의 감정을 내가 무시해 버려요. 존나리 화났니? 응, 화났구나. 그래 열심히 화내. 이게 무시잖아요. 그 훈련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화나요. 근데 걔들한테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난 사람을 달래주지 못하고 씨발 화를 내고 때려요. 네가 내 앞에서 화를 내 이 새끼야 하면서 때려요. 걔가 불쾌, 분노. 그래서 그것을 공격 무는 걸로 표출을 했더니 목에다가 목줄을 채워서 땡겨. 숨 콱콱 막히게 아프게.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또는 화낸 사람한테 돈 줘요. 화내지 마 하면서 돈 줘요. 먹을 거 던져줘요. 걔한테, 무는 걔한테. 이 심리적인 원인들은 이 심리 상태를 바꾸지 않고 그게 기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러한 그것을 기초로 얘가 불쾌감을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처음 경험이 어땠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왜 만지는데 으르렁될까? 불쾌감. 예, 그 불쾌감이 어떻게 형성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혹시 주물럭거리지 않았을까? 얘가 자는데 막 가가지고 아이들이 잠 못 자게 하고 이쁘다고 만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추론해내는 거예요. 강아지 때는 참꽃진에다가 이제 성견이 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겠죠. 그걸 물리치기 위한 행동을 하겠죠. 아프니까. 네, 분노로 이제는 불쾌감에서 분노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개를 만질 때 손등으로 만지세요. 손등으로 만지면은 미는 것밖에 못해요. 힘을 못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가 내렸고 만질 때 손등으로 만지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인보다는 환경을 바꿔요. 그러면은 만지면 무는 애를 갖다가 목줄 채면서 못 물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는 장갑 끼고 손등으로 만질 거예요. 그러면서 네, 먹을 것도 주고 먹을 거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만지고 주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걸 주고 조금씩 만져요. 으르렁 되겠죠. 무시하고 살살살 만져. 그럼 얘가 괜찮네 하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둔감화라고 그래요? 둔감화라고 표현해. 행동학 배운 외운 친구들이 바보들. 어찌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걔들은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둔감화의 틀수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두뇌지지? 아,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조금 기운이 진짜 언짢아져요. 이런 걸 아직도 가리키고 있고 이걸 시험 보고 있어요. 훈련사 자격증 따려면 이런 거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있어요. 미친 100년 전 이론을. 그만큼 공부들을 안 한 거, 연구들을 안 한 거예요. 지금 행동학 쪽은. 그걸 가리키고 있는 이 현실이 애견학과에서 그런 걸 가리키고. 내가 애견학 가지 말라, 돈 놓고만 아깝다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애견학과 교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반발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행동생태학, 심리학 안 가르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나온 학문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나왔던 학문이고 인간과 동물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찰스 다인도 이미 이쪽 부분에 대한 책을 써놨어요. 그 옛날에. 마음이 동물의 마음은 어떻고 인간의 마음은 어떻지? 이 심리에 대한 그때 심리학이 발달되지도 않은 진화론을 쓰면서 따로 이 책을 써냈습니다. 공부 안 해요. 뇌과학 신경과학 공부 안 해요. 생리학 공부 안 해요.
아니, 또 이렇게 또 이 세면 자꾸 길어져. 아까 우리 몇 시에 시작? 한 시간만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한 페이지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슬픔을 느끼는지 봅시다. 자, 어떤 책들을, 어떤 것들을 보면 개가 죽었어요. 개들이 그 주위를 못 떠난대요.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가 하고서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치워 죽었는데. 슬픔을 느낀다. 아니에요. 그리움 느낀다. 아니에요. 그런 상황 왜 나타나냐면은 아마 리더거나 그 무리에 리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리더가 움직여야지 걔들 리더를 따라다니잖아요. 걔들은 내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못 떠나요. 어미개가 차에 죽었어요. 못 떠나요. 그걸 봤어요. 저도 인도 여행을 로드킬 당한 고속도로에서 아 이거 세워가지고 오토바이 세워가지고 얘를 얘네 저 시체를 바깥쪽으로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끼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밖으로 빠졌다가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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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 딱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그걸 보면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못 떠날까? 어미였어요. 이제 완전히 독립된 애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새끼들을 봤더니 아주 어린 애들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의 리더예요. 그 당시까지는. 그 무리에서 엄마 곁을 못 떠나가 인간이 해석하기는 엄마가 죽어가지고 엄마 곁에 애들이 못 떠나면서 슬퍼하고 있다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내가 봤을 땐 아니었던 거예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슬픔을 지웁니다. 감정은 인정하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은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감정은 상실감에서 비롯돼요. 그렇죠? 상실감은 나와 다른 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 상실감. 이 대상이요 사라졌던 것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나와 자아의식이 없으면 상실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고를 제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주체와 객체.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객체가 사라지더라도 상실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소유라는 개념이 없으면 있는다는 개념도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은. 상실, 뭘 상실하는 거예요? 객체를 상실하는 거예요. 대상을 상실하는 거. 어떤 대상?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내 친구면 친구, 부모면 부모.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있어야 대상을 인식한다고요.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구분을 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면 그게 존재함에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럼 본능적으로 따라야 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왕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의존으로 보면 되나요? 건전한 의존이에요. 그거는 리더를 예 불건전한 의존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있고 새로운 리더가 나와요. 근데 인간은 못 있잖아요. 항상 생각할 때 그때의 상황을 되돌리면서 그 감정이 다시 밀려오고 그럼 감정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이 그럼 예. 그렇게 그리움 개뿔 여기 와가지고 애들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주인 따위 다 잊어버려 그리 찾지도 않고 오면은 삼촌 오셨어요 하고 자기 할 일 하러 가고 걔들은 그리움 못 느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 얘네는 현재만 살아요. 그래서 걔들이 행복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를 늘 회상해요. 그리고 아쉬워해요. 그리움이 그런 거예요.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리움이에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아니면 그 장소에 또 가고 싶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지나간 것에 대한. 없어요. 현재만 살아요, 개들은.
그 가끔 뭐 이것도 사람의 대본이겠지만 이게 뭐 원래 키우던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깔아주잖아요. 리더. 리더라. 분리불안 있는 애가. 이게 사라졌어. 의존해야 될 대상이. 불쾌해요. 불안해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예. 현재만 사니까. 현재 안 보여.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익숙치 않은 환경이 닥친 거예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액션! 계속 여기, 요 정도만 쭉 끝내자고요. 그 다음에 또 느낄 수 있는 게 실망. 오늘 내가 소고기를 기대했는데 닭고기를 줬어. 실망이야. 이것도 비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그러면은 줄려다가 안 줬을 때 예, 그때는 불쾌감을 느낄 때. 실망이 아니라. 씨바. 절망. 이거는 이것도 못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픔. 아픔은 느끼겠죠. 어디 억울함을 느낄까요? 억울함은 느낄 거예요. 자, 얘 테스트 해보세요. 두 마리 놓고서 얘는 많이 주게 조금만 줘요. 뭐, 그러면 억울할까요? 적게 먹는 애가 억울함을 느낄까요? 네, 못 느낄 겁니다. 비교를 못하는 개념을 못해요. 비교를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 불안은 느껴요. 이거는 생물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unsecure 상태에서는. 왜냐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근데 걱정. 걱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게 걱정이잖아요. 얘네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현재만 사는 애들이라. 없어요, 걱정은. 우리 주인이 죽으면,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할까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노심초사? 오히려 거꾸로 주인이 애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빨리 갈 텐데 걱정하겠죠. 그게 걱정이에요. 애들은 걱정 안 해. 그 다음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결국 불안이란 말이에요.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는 종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까지 잘.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잡혀 먹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자마자 두려운 일들이 발생해요. 뇌는 예측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오겠지만 뇌는 예측성이 있어요.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딱더 발생하는 순간에 그 현실이 되면은 얘가 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서 콜티졸을 분비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그래서 도망갈 준비를 몸에 시켜요. 숲에서 달그락 소리 나면은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돼 도망갈 준비를 해요. 그게 호랑이일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나는 소리, 쥐가 지나가는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그걸 뇌 예측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거는 개들은 이게 두려움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에모션 단계로 느끼는 거예요. 신체에서. 그 다음 창피. 진짜로 못 느끼겠지. 걔들이 창피해. 옷안 입고 있어서 창피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기쁨 느끼죠. 기쁨에서는 기쁨, 즐거움 다 얘네들은 똑같은 걸 거예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지? 4댄 프로이드? 4 댄? 프로.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통과. 박진감. 야, 이거 오늘 주인이 박진감인데? 다 날립시다, 이거는. 기쁨은 느껴요. 기쁨을 느끼는 것은 대신 뭐의 기쁨을 느낄까요? 플레이스테이션 5를 아빠가 사와서 오늘 사료를 사와서 생식이 오늘 배달이 돼서 기쁨을 느낄까요? 아니, 얘네들이 느끼는 기쁨은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느끼는
에모션이에요. 정서적, 예, 정서예요. 내가 육포를 들었을 때 저걸 먹으면 나한테 생존에 얼마나 유리해지는데 정말 영역가가 얼마나 있는데 몸에서 그냥 생각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이에요. 기쁨의 반응이에요. 먹으면 즐거움이 올라오는 반응이에요. 내가 치우면 불쾌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사라진 것 뿐이에요. 저 새끼가 나를 놀렸어. 아, 불쾌하네. 빡치네.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감동. 역시 느끼지 못하죠. 주인이 아무리 사랑을 줘봤자 개는 주인한테 사랑이라는 걸 주지 않고 주인이 자기 생존에 유리한 환경 조건 요인 중에 하나예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기쁨이 막혔네요. 예, 즐거움을 줘요. 먹을 것을 줌으로써. 리더로서. 네, 리더로서 안정감도 줘요. 막아줘. 나 대신 싸워줘. 바람. 그래서 디자이어 이거 바람 피다 그런 바람 아닙니다. 치팅 아니에요. 욕망 있어요. 생존 욕망, 생존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인간처럼 명예욕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들의 세계에서 서열이라고 하면서 인간처럼 집에 피집의 관계가 아니라는 욕망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이자 분업이다. 욕망은 있어요. 근데 욕망은 호르몬에 의해서 경쟁하도록 만들고 테스토스테론 해가지고 기존의 리더에 대한 경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사는 거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고 주변 돌아보지 예.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욕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산단 말이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꼰대 같다고. 근데 항상 내가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는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어? 이게 욕망일까 아닐까? 쓸데없는 욕망일까 아닐까? 네. 동물이 될까? 사람이 될까? 네. 권태기가 왔어요. 욕망이에요. 그거는. 왜 어떤 욕망이냐면 성혜진아라는 성선택서를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수컷이 권태기가 자주 와요. 왜 자주 올까요? 새로운. 네, 새로운 짝을 만나서 새로운 유전자라 자기 유전자를 섞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권태기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 내가 권태기가 왔구나. 내가 동물적 욕망이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권태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게 돼요. 네, 지금 내가 까지 싸우니 관계가 더 중요하고 권태기가 좀만 지나면 사라질 텐데. 그 남녀가 만나는 게 과연 그러한 종족 번식의 욕망만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권태기 다 와요. 사귀다 보면은. 근데 권태기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왔지? 왜 저 사람한테 보기 싫지? 아 이런 동물적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 이거 좀 지나고 그 다음에 관계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까지 맺어왔던 다른 사람하고 사귀더라도 또 권태기가 올 거 아니야. 그때 또 헤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결국 뭐 들키면 만나던 사람이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것도 그냥 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는 거는 동물적인 욕구라니까요. 여자가 바람 피우는 조건과 남자가 바람 피우는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데이비드 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좀 두껍긴 하지만
굉장히 읽어볼 만해요. 동물들이 어떻게 암컷을 선택하고 수컷을 선택하는지.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배우자를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는지를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여자가 바람 피우는 이유는요,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자가 있을 때예요. 걔랑 그 사람이랑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내 유전자로 섞어서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내 유전자를 잘 보존하고 싶어요. 대신 생존은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얘가 벌어다 줘가지고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래. 그래서 외척이 손자 손녀들을 더 이뻐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왜냐하면은 얘는 반 이상, 반은 내 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어떤 남자랑 해서 애를 낳는지 모르겠지만 사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친아버지, 친어머니 입장에서는 만약에 며느리가 바람을 펴서 내 아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를 만약에 일지도 모른다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 이뻐해요. 자, 다음에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레오는 자신감이 높은 개예요. 두식이는 자신감이 낮아요. 물론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요. 예, 그 다음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감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의인화는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집착 있죠. 분리불안이라고 선생님이 말해요.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집착이에요. 생존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인간이. 집착을 만들어 놓고 걔한테. 넌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없으면 죽어. 그런 게들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막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막 견주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마실 때 밖에서 너 없으면 죽어. 어디 갔냐, 애미야. 막 찡찡대고 짖고 막 병을 긁던 애들이 여기에서 몇 주 지나고 나면은 안 찾아. 네. 그 집착이 사라진 거죠. 그런 것들이. 예. 호기심 있어요. 같은 자견이라도 새로운 물건이나 장난감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어떤 애는 와서 냄새 맡고 어떤 애는 안 와요. 도망가요. 그게 소위 말하는 호기심이죠. 이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변화받아요? 아니요. 예. 인간은 말이 있듯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전자가 살아남고 죽는 걸 결정할 수 있어요. 호기심이 많은 애들은 적극적인 탐험을 해요. 그럴 때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한 곳에서는 호기심 있는 개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게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희망. 걔가 희망을. 아, 설렘. 기대. 미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예측했어. 얘네는 현재만 사, 지금만 사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들을 정리해요. 걔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예, 분노. 그쵸? 여기 분노. 그 다음에 불쾌. 그쵸? 그 다음에 슬픔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걔들은 행복한 동물이에요. 동물들은 슬픔이 없어서 다들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요. 현재. 그 다음 불안, 있음. 그 다음 창피 없음, 기쁨 있음. 기쁨,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것은 뭐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 흥분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흥분, 강한 흥분. 이건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 애들이죠. 약한. 작은 흥분, 셀프 컨트롤 하는 애들은 부드럽게 흥분하고, 격하게 흥분하는 애들은 셀프 컨트롤 못하는 게 차이예요. 셀프 컨트롤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 사랑, 없음. 바람, 있음. 자신감,
침착, 호기심 요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셀프 컨트롤. 그래서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개발해 줘야 돼요. 안 하면은 없어져요. 이게 안 생겨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창피. 예. 그 가끔 이제 영상 매체 같은 거 보면은 자기 혼자 가다가 계단에서 자빠진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서 가는 걸 머쓱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인이나 예. 정말 걔들은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가는 건데 그냥 남 눈치 안 보잖아요. 얘들은 걔들은 머쓱하려면 남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컷.